반갑습니다. 아이스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비전 10강 누구도 믿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는 10년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제가 정말 거의 집착 수준으로 이 산업에 들어가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제가 결과를 저희 수강생을 통해서 한명한명 나오는 부분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가짜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아주 극히 소수의 정보가 진짜인지 저는 그 구별하는 그 방법과 노하우를 나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력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력이 없고 사람이 만약 기계다 하면 누구도 믿어도 좋아요. 근데 이 기억력 때문에 그때 그 감정과 느낌을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것 같아요. 사람을 믿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금융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꼭 이거를 원칙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도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금융 게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금융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 게임을 해서 한 달에 200을 받든 사업을 해서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든 부동산을 통해서 막 월세를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막 벌든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금융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금융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성공자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나 자신도 있잖아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나름 제일 우리를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거든요. 주변 사람 뭐예요? 엄마, 아빠. 예. 저는 일단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이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미 성공하신 분이고 이미 굉장히 자산가고 이미 부자예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안에 내용에서 좀 들을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또 하는 살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만약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금융 게임을 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주는 이 정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 살, 두 살, 열 살, 스물 살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주입했던 이런 모든 것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친척, 이런 부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보로 지금 자리 잡고 고정관념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 정도의 결과로 생겨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만약 기존의 후대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아니고 바꿔보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정보를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뭐,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뭐, 5년 이렇게 다녀요. 굳이 내가 이 대학교를, 학교를 무조건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는 이미 여러분들 원하지 않든 원하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 약간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과연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건지, 학교를 학생이면 학교를 다녀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학교 학생이면 다녀야 된다고 하면 학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학교 안에 선생님들은 금융 게임을 알고 있는지, 학교 안에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 직장 월 200에서 뭐한300 정도 받는 그냥 월급쟁이로서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의무 그냥 어떤 그냥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그냥 아주 영혼이 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선생님 자체가 정말 이 남다른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구도 믿지 말고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의심해보고 한번 다 하나하나씩 예,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나의 결과잖아요. 주변 사람도 그래요. 내 주변에 5명만 저한테 만약 보여주면 제가 늘 얘기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미래를 제가 보여줄 수 있다고. 주변에 5명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도 예,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런 키워드를 적었는데, 성공자. 예, 성공자도 믿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이런 또 뭐라고 사람 이해 안될 수도 있는데, 성공자도 이 사람은 성공했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이 성공하는 그 의무감이 누군가한테, 고객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왜냐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무감이 예를 10점 만점에 10이라고 하면 이 의무감이 10점 만점에 10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8점, 뭐, 그때 7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덜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자들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나 자신 못 믿겠죠? 주변 사람도 못 믿겠죠? 성공자도 못 믿겠죠? 그럼 뭘 믿어라? 뭘 믿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찾으면 그게 보여요. 보인다. 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스스로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계속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오늘 내가 맞다고 100% 원래 맞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맞다고 해서 10년 뒤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변화하고 계속 누구도 믿지 말고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예. 카멜레온처럼 계속 그 날씨와 기후와 그걸 계속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성공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성공자를 계속 믿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리먼 브라더. 여러분,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사태를 한번 네이버 검색하면 여기에 사태가 나와요. 이 회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150년 됐어요, 여러분. 150년 회사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종이 조각으로 된 거예요. 150년 된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성공자, 누군가 다 봤죠? 150년 회사를 가지고 정말 대기업이고, 그게 성공자예요. 그 성공자가 믿는 그 미래에 오류가 났겠죠? 오류. 예. 아니면 틀린 거일 수도 있고, 틀린 건. 예. 과거는 내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류와 이 틀린 것 때문에, 봐봐요. 150년 회사가 2007년 이후, 2008년가? 예. 부도가 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 전략적인 내용을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10년을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 보면서 실제로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말 저의 경험 안에서 왔고, 실제로 저는 10년을 일을 했다고 하면 그 10년 안에서 저는 7년에서 8년은 틀린 사람이었어요. 틀렸다니까요, 제가. 7년에서 8년은 틀리고, 겨우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수정해가는 과정에서고, 겨우 마지막 1년이 저에게는 결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체험을 하고, 결국엔 제가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때요? 이런 성공자들도 믿어봤고요. 주변 사람들 영향도 받아봤고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계속 믿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내가 5년 전에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막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맞았고, 내가 틀렸고, 성공자들도 그래요. 아, 이 성공자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성공 굉장히 멋지게 떠오르는 별인데, 이 성공자 분명 몰락하겠구나. 150년 역사 대기업의 리먼 브라더스처럼 이게 분명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실제로 지금 몰락하고 있는 성공자도 저는 누군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 비전 10강에다 왜 제가 이걸 넣었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폰이면 아이폰 9, 아이폰 12 출시됐을 때. 자, 비전 10강에 더 강력한 걸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믿지 말라는 이유.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거는 찾아서 내가 아는 전문이 생겨요. 전문 분야. 전문 분야는 보통 10년 이상은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직 5년이다, 여러분 아직 3년이다 다 아는 것처럼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이상은 돼봐야 내가 겨우 통찰력 알까 말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 아는 걸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도 해봐요. 부동산에서 내가 돈을 좀 벌어봤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데 누군가 주식에서도 돈을 번대. 그럼 주식은 어때? 그동안은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부동산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주식은 내가 한 번도 주식에 돈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성공자가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게끔 진짜 노력해서 연결해 주겠대. 그럼 어때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 파는 거를 더 깊이 파야지 이 주식을 터치하면 안 되는 거야. 100% 실패하는 거야. 이 부동산 벌었던 이 돈까지 다 날라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네트워크 3년이잖아요? 여러분 네트워크 5년이잖아요? 여러분 네트워크 10년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전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이런 경험과, 경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로드맵이 있어요, 이렇게. 로드맵. 이 로드맵은 어디서 나오냐? 교육에 투자를 해요. 어떤 교육에 투자하냐? 교육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겠죠. 멘토가 하죠. 예.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성공자 중에서도 정말 거의 유일한 성공자라고 할까요? 유일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을 찾는데 시간이 저는 8년이 걸렸어요. 8년. 예, 유일한 이런 사람을. 수많은 성공자들 가운데 이런 유일한 성공자를 찾고 저희 선생님으로서 저를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사람을 8년을 찾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유일한 성공자를 100%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유일한 성공자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컨텐츠가 저에게 연결돼서 진짜 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이 사람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게 계속 증명되니까 그 하나하나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함께 하는 거지, 100%이 사람 자체의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보고, 이 사람의 말 뒤에 그게 얼마나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저는 늘 보고 연결하거든요. 말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두 다 저는 다양하게, 요 면에서도 보고, 요 면에서 보고,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에서도 보고, 기다렸다고도 보고 이렇게 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나만의 기준 안에서 내가 적어도 돈을 어느 정도 잃지 않게 돼요. 잃지 않아요. 예.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한테 연결했을 때, 예를 들어 수강생이 나왔어요. 이 수강생들도 나처럼 잃지 않게 하고 벌기 시작하게 만들고, 이렇게 복제가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끊임없이 발전해서 변화해야 돼요. 예, 변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나 자신도 그래요. 저는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다잘 들어봐요. 100%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제 주변 사람보다, 심지어 성공자들보다, 일반 그냥 성공자들보다 제가 더 적게 틀리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세상에 100%란 게 없어요. 적게 틀리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거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전부를 다 연결해서 통찰력을 키워야 결국엔 적게 틀려요. 예. 적게 틀려요. 적게 틀리기 위한 시스템이라고요. 적게 틀리기 위한 시스템. 예, 적게 틀리기 위한.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자들 100% 여러분을 성공시켜준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누구와 더 적게 틀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적게 틀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100년 살면 100년 다 틀려가겠지만, 처음에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틀렸다가 나중에 점점 틀리는 차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틀리지 않는 법은 없어요. 계속 틀려야. 근데 이렇게 적게 틀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경험치를 가지고. 진짜 성공자는 여러분들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적게 틀리는 방법을.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일수록 어때요? 이게 어때요? 거의 수준이 발전하지 않아요. 계속 틀리고, 심지어 더 크게 틀려요. 예. 자, 리먼 브라더스가 어때요?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150년짜리 회사예요. 예. 적게 틀리다가 한 방에 그냥 이게 크게 땅 틀리고 이게 어때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걸다 날라버렸죠. 예. 그게 성공자들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 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지도 맵. 그거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고 그래서 멘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토들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다 조각조각 맞춰 피스를 맞춰보다가 그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제가 교육도 그래요. 내가 비싼 교육을 받았는데 저도 그래요. 비싼 교육을 받았는데 효과가 그만큼 없어. 효과가 없어. 그럼 어때나? 이 사람 거는 다음부터 안 받으면 돼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때요? 제 시간이 어때요? 원래 이 교육을 이 비싼 교육을 안 받으면 이 사람에 대한 거가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내가 받아 먹겠죠. 근데 비싼 교육을 이 사람 가장 좋다는 상품을 내가 써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 앞으로는 이 사람 내 인생에서 제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틀리다가 점점 적게 틀려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원하는 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게 틀리는 사람이고 누구도 그래서 믿지 말아요, 지금은. 예. 제가 얘기하는 내용마저도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딱 와닿는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서 여러분도 틀려보세요, 저처럼. 틀려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틀리는 수준하고 제가 틀리는 수준을 저처럼 과거 8년에 틀렸던 수준으로 연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도해서 어느 정도 틀리면서 제가 말한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 모두 다 지금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생겨요. 예, 조금 더 믿음이. 조금 더 믿음. 다 믿지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제가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예. 저도 그렇거든요. 제 멘토가 그렇게 많은 멘토들 중에 조금 더 믿는 멘토가 저의 1순위로 제 인생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 10강에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에 또꼭 도움되라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비전 강의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략 강의와 실전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진짜 비전 강의도
가끔씩 그냥 참고 정도로 하면서 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자극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